충북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보다 가족의 땅이 더 중요했습니까?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음 날 충북도청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일가가 소유한 괴산 땅 인근 지역에 정비사업 입찰 공고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.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.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고 있을 때이고 심지어 평일도 아닌 일요일이었습니다. 이렇게 서둘러 입찰 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? 관례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적극 행정입니다. 잦은 비로 수해가 발생할 수 있어 통상 장마철 공사 발주는 피하는 것이 관례고 상식입니다. 장소 역시 도지사 일가 땅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저 공교로운 시점과 장소에서 이뤄진 우연한 발주입니까? 김영환 지사의 가족 땅 주변을 정비하려는 목적 아닙니까? 김영환 지사가 지시했습니까? 도대체 충북도는 누구의 지시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전격적인 정비사업 입찰 공고를 냈습니까? 김영환 지사의 지시라면 도민의 생명보다 가족의 땅이 더 중요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. 김 지사는 오송 참사 소식을 듣고 한참 뒤에야 현장을 찾아 내가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말해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. 김 지사가 늦게 도착한 이유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김 지사는 오송 참사 현장에 오기 전 괴산 땅을 들른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답하십시오. 김 지사가 가족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정비하는 일만큼 수해에 대비했다면 소중한 국민이 목숨을 잃진 않았을 것입니다. 국민의힘 김영환 도지사는 정비공사를 발주한 경위와 참사 당일 동선에 대해 직접 해명하십시오.